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서울의 확진자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방송을 해봅니다. 서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요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2월 28일,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어제가 2월 29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에서는 그 전날보다 6명 늘어난 65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48시간이 지났다고 할수 있죠. 2월 28일 10시 기준이었으니까 지금이 3월 1일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서울시에. 여기에 보면 서울시의 확진자가 86명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전에 기준으로 65명이었는데 48시간이 지나서 86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서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메모를 하고 지도에서 체크 포인트를 딱딱딱 찍어서 이동 경로에 대한 겹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자, 가장 위에 업데이트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제가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걸 가지고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람은 뭐 날짜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 확진이 되기 전에 확인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릴게요. 버스, 도보, 버스, 버스, 도보, 버스, 버스. 그다음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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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 자차, 자차, 버스, 도보, 도보, 택시, 자차, 자차, 자전거, 자전거. 자, 또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지금 얘기를 쭉 내려가면서도 얘기를 안 드리냐면, 화살표는 되어 있는데, 이동한 걸로 화살표는 되어 있는데, 뭘로 이동했는지는 떠 있지 않아요. 자, 요샵 1532번 환자는, 확진자는 지금 이동 경로는 있는데, 그 이동에서 뭘로 이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샵 1531번입니다. 서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서울의 53번째 인 사람 같은데, 자, 이 사람은, 네. 여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샵 1378입니다. 이 사람은 공항버스 택시. 그 다음에 샵 1370입니다. 아, 위에 사람이 샵 1378이었고, 이번에 샵 1370입니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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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도보, 택시, 버스, 버스. 도보, 동료 차량, 동료 차량. 샵 1295번입니다. KTX 택시. 그 다음, 샵 1254번입니다. 택시,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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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샵 1253번입니다. 없어요. 이동 경로는 많은데 표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샵 1247번입니다. 도보 하나 있고 다른 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샵 1246번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동을 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샵 1118번입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 다음에 샵 1027번입니다. 자차, 자차. 그 다음에 샵 1022번입니다. 공항버스, 택시. 그 다음에 샵 996번입니다. 이동한 내용은 있는데, 뭘로 이동했는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샵 938번입니다. 교외 차량, 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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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 자차, 자차, 도보. 그 다음에 샵 935번입니다. 네, 없습니다. 샵 924번입니다. 공항버스. 샵 907번입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샵 887번입니다. 안내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샵 847번입니다. 택시. 네, 다른 이동이 있는데 다른 이동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중간에 택시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중간에 몇 명은 이동 경로가 없고 그다음에 샵 787번입니다. 자차 도보 보건소 차량. 네, 그다음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번호 샵 얘기를 샵 780입니다. 버스 자차 자전거 버스 자차 버스 도보. 샵 755는 이동 경로 없고 샵 754는 이동 경로가 한번 있는데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샵 627은 네, 안내된 건 없습니다. 샵 593은 자차 도보 자차. 네, 자차. 그러니까 샵 420은 자차. 샵 365는 네, 이동 경로 없고 샵 348은 지하철 도보 지하철 지하철 도보 지하철 지하철 도보 지하철.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한 거 느꼈죠? 이제 지하철 이동이 나와 있네요. 샵 348번에서 지하철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 샵 348번 그러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람들에서 샵 348번까지 사이에서 지하철로 이동이 안내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로 이동을 한 명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지하철에 이동 안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샵 348번 와서 이제 지하철 이렇게 이동한 내역들이 쭉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샵 188은 이동 경로가 없고 샵 161은 이동 경로 중에서 한번 지하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샵 136도 없고 샵 121은 이동 없고 샵 112도 없고 샵 111도 차량 한번 안내되어 있고 샵 40번은 샵 40번은 자차 도보 자차. 샵 30번은 도보 지하철 택시 도보. 샵 29번은 네. 샵 23번, 이거 이제 아주 옛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저 지하철을 이동했던 사람이, 그 지하철을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다 했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참 많이 이동을 안 하네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왜 그러면 여기에 뭐 자차나 다른 곳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샵 847번을 이동 경로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 3호 이렇게 되어 있고 36세 남 이동 경로 김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 이동 경로예요. 자, 직장 용산구 LS 용산타워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되어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진료. 그 다음에 화살표가 되어서 9호선 선유도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가 되어서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 환승. 그리고 화살표가 되어 있고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하차. 근데 9호선 선유도역, 그 다음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 환승, 그 다음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하차라고 자, 그 다음 환승, 그 다음 역에서 이동 경로인데, 여기에서 그 사이에 뭘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도보인지, 뭐, 자차인지, 동료의 차량인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9호선 선유도역 갔고, 그 다음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 환승 갔고,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하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안내된 사실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 9호선 선유도역에서 그 다음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그 다음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하차, 여기를 도보로 갔을까요? 자차로 갔을까요? 버스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공개, 저기다가 뭘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 사람과 조금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쭉 한번 찾아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죄송합니다. 자, 봐요. 아니요, 그냥 요 정도로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유사하네요. 자, 봐요. 샵 1247번인데 이 사람 서울 47 되어 있고 27세 남, 이동 경로 강남구에서 2월 20일 목요일을 보면 12시에서 1시 사이 식당, 그러니까 12시에서 13시까지 식당에서 누나와 식사, 서초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되어서 21시 00 되어서 지하철 선정릉역, 왕십리역, 을지로 사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12에서 13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가 딱 돼서 21.00 되어 있고 지하철 선정릉역, 왕십리역, 을지로 사가역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로 이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도보인지 버스인지 뭐 뭘로 이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동 경로가 이렇게 그 21시 지하철 선정릉역, 왕십리역, 을지로역, 사가역, 을지로 사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보로 저렇게 선정릉역에서 왕십리역 갔다 을지로 사가역을 갔을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뭐 택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교통편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1일에도 보면, 금요일이에요, 12시에 호텔 퇴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되어서 지하철 을지로 사가역, 그 다음에 2호선 왕십리역, 그 다음 분당선 성정릉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되어서 그 뒤에는 논현동 누나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가격리.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온 내용만 드리는 거예요. 2월 21일 이동 경로에 12시에 호텔 퇴실이에요. 그 다음 호텔 퇴실한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뭘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건 나와 있는데 뭘로 이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화살표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동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호텔 퇴실 다음에 이동했던 장소는 지하철 을지로 사가역, 그 다음에 2호선 왕십리역, 그 다음 분당선 선정릉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여기였던가 봐요. 거길 도보로 갔을까? 버스로 갔을까? 아니면 뭐 택시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역 몇 개를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뭐 궁금해서 방문했나? 도보로 갔나? 버스로 갔나? 뭘로 갔을까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역을 여러 개를 갔네요. 네. 근데 여기에는 뭘로 이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저는 얘기를 못 드려요.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근데 논현동 누나 집에 갔는데 도보로 갔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도보. 그러니까 도보로 간 건 도보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호텔 퇴실한 다음에 지하철역 몇 개를 이렇게 을지로 사가역, 왕십리역, 선정릉역을 목적지로 이렇게 하나로 딱 묶음되어서 갔는데 거기를 뭘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뭘로 이동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저는 궁금하긴 해요. 뭘로 이동했을까 저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서울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네요. 뭘로 이동을 했는지는. 여튼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서울 살고 서울에서 뉴스를 많이 찾는데, 서울의 확진자들이 지금 쭉 여기 공개 공식적으로 안내된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버스, 뭐 아니면 도보, 뭐 아니면 택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이용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을 이렇게 이동을 했던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하철로 이동을 했다라고 안내된 사람은 아주 예전 초기의 사람들 빼면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 지하철역을 왜 목적지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를 그냥 왜 그러니까 뭘로 이동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도 몰라요. 분명하게 몰라요. 저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만 왜 사람이 논현동 누나 집까지 가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논현동 누나 집을 가는데 왜 지하철 몇 개를 이렇게 목적지로 을지로 사가역, 왕십리역, 선정릉역 이런 곳들을 갔다가 그다음 도보로 누나 집을 갔을까요? 그리고 저 지하철역을 뭘로 갔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아,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감사합니다.